자, 가지도 보면은 밑에 이거 나오는 거 다 잘라볼게. 밑에 나오는 거 밑에 옆구덩이 나오는 이거 다 잘라보시면 돼요. 이런 거 잘라볼게.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. 위에서 달리게끔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잘라볼게요. 애호박이 정리를 안 해주니까 밑에 끝도 없이 막 계속 자라나요. 우선 좀 밑에 줄기 좀 제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. 밑에 이런 거 잘라버려. 밑에 돌아오는 거. 그냥 잘라버려. 여기 보시면, 토마토도 보면 이걸 잘라줄 수밖에 없습니다. 여기에. 우리가 우선 천지 보는 사람들 그러면 본능적으로 잘라야 되겠다. 잡초등이 좋아지고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게 구태기 나는 거 본능적으로 이런 거 잘라주시면 되고. 더 잘 있겠네. 그러니까 햇빛 들어오고 굳이 뭐 밑에 있는 거 이런 거 끌어야 돼. 약간 벌려 생겼어. 이 바로 이거. 와, 이 애호박이 지금 위에서부터 해서 이거 밑으로 쫙 이렇게 자연스럽게 쫙 뻗어서 애호박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말 잘 되네요. 근데 이게 오, 참외 달리네요. 참외가 하나 달리십니다. 참외 달리고 자, 고구마도 지금 잘 크고 있네요. 그리고 짭짜리 토마토 저번에 제가 밑에 통풍 좀 잘 되라고 뭐 옆에 나오는 가지 다 치고 했는데 확실히 잘 컸습니다. 일주일 만에. 자, 짭짜리 토마토 일주일 만에 잘 크고 있네요. 짭짜리 토마토 잘 됩니다. 와, 애호박. 와, 애호박 한번 보시오. 내 한뺨보다 더 크다 이거. 엄청납니다. 저 밑에 통풍 안 되는 데는 막 썩어가는데 일단 호박 이것도 밑에 좀 자를 거 자르고 오늘 좀 어떻게 해봐야 되겠습니다. 햇빛이 안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썩네 정도 들고 저쪽에도 지금 호박이 와, 호박이 제가 달리 있습니다. 자, 이제 가지는 이제 꽃이 피고 가지는 밑에 하나 달렸네. 밑에 이런 거 겨순 올라온 거 다 제거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런 거 다 따주겠습니다. 따주고 이것도 뭐 시들은 따주고 요 밑에도 뺀거 가지 와.
이거 봐. 와, 진짜 크다. 이 지금 제 손이 거의 남자 손 한 뼘 20cm인데 이만하네. 거의 한 30cm 넘겠네. 와, 이게 일주일 만에 이렇게 오니까 뭐 가지치기 이런 거 안 하고 방임식으로 키우니까 이렇게 쫙 능쿨이 밖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데, 요 뒤쪽으로 넘겨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. 일단 큰 거는 다 따고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. 이 방임식으로 이렇게 키워도 잘 됩니다. 이거